아,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등기소 등기관은 뭐 시험 문제 요새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를 직접 보겠습니다. 문제. 그래서 여기 그 책 23쪽 있죠? 23쪽 문제를 직접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경기도 안양시를 경계로 양 지역에 걸쳐 대형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 등기를 하고자 한다. 다음 어느 등기소에 이제 신청해야 되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통 이 등기소 등기관 문제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그 지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정. 예, 지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정은 뭐예요? 관할 등기소 지정이 있고, 관할 등기소를, 예,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는 게 있고, 등기관을 지정해요. 등기관. 그, 그럼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상급보원장이에요. 상급보원장. 상급보원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 그 다음에 또는 지원장이 뭐예요? 지원장이 지정을 합니다. 지원장이 지정한다. 자, 그럼 우리가 대법원장은 뭐예요? 대법원장은 위임권자가 대법원장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정기권자 있죠? 등기소가 화재가 나서, 자, 불가피하게 뭐예요? 등기사무를 볼 수 없을 때는 이게 뭐예요? 자, 대법원장이 이 위임하고 뭐예요? 위임하고 정기는 다 누가 한다는 게 대법원장이 해요. 대법원장.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누가 이렇게 뭐예요? 지정하는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다. 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금 여기 문제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서울특별시 뭐예요? 서울특별시 이 구로구하고 뭐예요? 안양시를 경계로 신축 건물 줬으면 여기 서울지방법원 관할이고 여기 수원지방법원 관할이니까. 서울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상급법원장은 뭐예요? 서울 고등법원장이 상급법원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서울고등법원장 5번이죠?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등기소 등기관에 설명 좀 틀린 거. 등기관은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가 주사법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정받는 거. 절대 지정은 대법원장이 안 해요. 위임하고 정직권자가 대법원장이지. 자, 지방법원장 지원장이다. 근데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 및 전산이계제 뭐예요? 재정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에 뭐예요? 옮기는 과정이라든가 옛날 용지를 옮기는 과정이든가. 자, 만약에 뭐예요? 자, 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면 자, 이 책임 묻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할 경우에는 자, 지정과 상관없이 등기 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뭐예요? 예, 처리할 수는 뭐예요? 처리할 수 없다라고 써있죠? 없다라고 써있어요. 자, 일단, 여기 1번은 틀린 것이고,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할 때는 지정과 상관없이, 자, 등기 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뭐예요? 뭐 할 수 없다고? 처리할 수는 없다.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그 4번,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른, 그 속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에서 일부 건물 대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뭐예요? 속할 때 있죠? 지정과 상관없다. 상관없이 등기 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처리할 수 없다. 그다음에 거기 그 4번에 등기된 건물 대지가 일부가 관할 전속에 의해서 한 개의 건물에 두 개 이상의 등기소 관할에 속해야 될 경우에 관할 지정과 관계없이 종종 관할 등기 계속 관할하는 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여기가 만약에 뭐예요?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경기도면 이렇게 뭐예요? 이 단지를 구성하는 것도 뭐예요? 아파트도 이것도 뭘 받는다는 게 이것도 이런 경우에도 뭐예요?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 있었는데 자 이게 계속 뭐예요? A라고 하는 등기소인데 관할의 전속에서 일부가 뭐예요? 관할의 전속이 생긴 경우 있죠? 이때는 계속 종전 등기소가 계속 관할을 뭐예요? 관할을 계속 유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5번은, 대법원장은 뭐예요? 대법원장은, 자,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죠? 상당 기간에 정기기간을 정해서 등기 사무 정지를 뭐예요? 명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정지권자죠? 정지권자, 그래서 정지권자. 이게 우리가 일단 이렇게 지정이 절대 대법원장이 들어가면 안 되고, 위임하고 정지하게 되면 이건 대법원장이니까. 자,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3번은 뭐예요? 3번은, 자,
등기소 등기관에 관한 다음 기술 좀 뭐예요? 다음 기술 좀. 다음 기술 좀. 자, 틀린 거 그랬죠? 틀린 거. 어? 틀린 거. 글쎄, 아파. 틀린 거 그랬는데, 여기 3번은 뭐예요? 틀린 거 그랬는데, 등기관은 지방법원 동지원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뭐예요? 자,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부 중에서 지방보원장 또는 지원장으로부터 뭐예요? 지정받은 자가 등기관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친족이었던 자 등이 등기 신청일 때는 어떠한 경우도 뭐예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 어떠한 경우도 아니에요. 뭐예요? 참여, 자, 2인 이상의 뭐예요? 참여조서 작성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관할전속위원회에서 등기부 등 장부가 전생해 오면 부동산 표시 변경은 신관할 등기소 있죠? 신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을 행한다, 직권으로. 4번, 관할의 전속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생기는 경우와 등기소에 신설 경우 있죠? 그 다음에 등기관의 고의중과실 경우, 중과실이죠, 중과실. 고의중과실에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등기관한테 뭐예요? 구상권을 행사해 있다는 거죠. 자, 손해받은 사안은 등기관과 국가 상대로 선택적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선택적으로 소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등기소 관할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돼서 1번의 관할 위반 등기는 절대 무효이고 직권 말소죠. 2번의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 소유지 뭐예요? 기준으로 관할 등기소를 뭐예요? 정해져 있다. 하나의 건물이 수 개의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을 때는 대법원장이 뭐예요?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는 게 아까 상급법원장이랬죠? 상급법원장. 그 다음에 4번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뭐예요? 위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위임권자. 그 다음에 등기소 관할구역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에 정해져 있으며 법원 이외의 등기소의 설치, 폐지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에 정한다.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3번에 그 아까 3번 문제 있죠? 등기관을 지정하는 건 뭐예요? 지방보원장, 지원장이라 그랬죠? 그 내용하고 아까 23번에 거기 2번 등기소 등기관 얘기할 때 아까 1번과 1번처럼 뭐예요? 이렇게 자, 그, 이 관할구역은 관할의 지정 있죠? 서울특별시구 이렇게 뭐예요? 관할구를 달렸대.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아까 3번도 마찬가지예요.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 대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할 때는 지정과 상관없이 등기관이 자, 상관없이 처리할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진짜 이거 뭘 받으라는 게 이렇게 단지를 구성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뭐 이걸 지정을 받으라 그런 표현이 지금. 표현이니까 일단 다른 거 필요 없고 요 두 가지 있죠? 지정에 대한 것만. 그냥 이것만 이해해 주세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 등기부에 관한 얘기죠? 등기부에 관한 얘기. 그래서 여러분, 자, 어디에 그 요약지 보시면 요약지 몇 페이지에 자, 78페이지 보시면 등기부 얘기 나오는데 일단 등기부는 자,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거기 일단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개가 있는데 등기부는 편성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물적 편성주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중심으로 뭐예요? 물건을 중심으로 편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등기부 편성은 물적 편성주의를 기본 제대로 해요. 아, 등기부 얘기입니다. 등기부 얘기고 뭐라고? 물적 편성주의를 뭐예요? 편성주의를 기본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은 1부동산에 자, 1등기 기록을 갖추고 있다. 1등기 기록이 있다. 그럼 이 1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 어떻게 구성이 됐냐? 그래서 일반 단독 건물 있죠? 단독 건물은 표제부가 하나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고, 을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당연히 뭐예요? 이 땅에 대해서도 표제부가 있고, 뭐예요? 갑구가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을구가 있다. 표제부 갖고 을구가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예요? 을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어디 위에 토지 위에 이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구분 건물 있죠? 이 구분 건물이 있을 때 이 구분 건물은 자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왜? 자 만약에 뭐예요? 이 건축업자들이 구분 건물 짓고 옥상에다 뭐예요? 사용 승인 받은 다음에 옥탑 쳐버리면 이 나중에 옥탑을 취득한 사람은 재건축할 때 뭐가 해요?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없으니까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이렇게 일동 전체 표지부와 예, 자기 각자의 뭐예요? 전유분 표지부와 그다음에 뭐예요? 갑굴굴을 있죠? 갑굴굴을 구성해 놓고 이걸 전부를 통틀어서 이 전부에 이 전부의 1등기 기록을 둡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구분 건물은 그래야지만이 이 땅 위에 뭐예요? 전 이 101호 1025 2015
2025죠? 이 땅 위에 건물이 네 개 있으면 토지 위에 건물이 네 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섯 개 있죠? 하나는 옥탑이다. 그걸 뭐예요? 그걸 공시에 놓기 위해서 전부에 다 1등기 계급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구분 건물에서 첫 번째 볼 사항은 한 7가지만 좀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만약에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이 객관적 요건이죠. 그 소유자의 주관적 의사에서 일반 건물도 할 수 있고 구분 건물로 할 수 있지 객관적 요건 때문에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주관적 의사에 있어서 할 수 있다지 절대 반드시 구분 건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건물로도 할 수 있고 구분 건물로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여 한다 그러면 친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얘기한 대로 등기부 구성은 자 등기부 편성은 자, 이 구분 건물은, 이렇게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전부에 뭘 둔다는 거예요.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자, 그래서 구분 건물, 해당 구분 건물 하나마다 1등기 기록이 아니라 전부에 1등기 기록이다. 그러면, 이 등기부 편성을 보게 되면, 일단, 자, 일단 뭐예요? 이렇게, 몇 가지로, 일동 뭐예요? 일동 건물 뭐가 있고,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당 뭐예요? 해당 각 뭐예요? 각 구분 건물 있죠? 예, 구분 건물 표제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갑구와, 각각의 갑구가 있고, 예, 각각의 뭐가 있어요? 을구가 있어요. 을구가 있다. 그래서 일단, 문은,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라고? 표제부가 두 개다. 일동 건물 표제부하고, 각자 전유부 표제부.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했어요. 자, 이 구분 건물 등기부 뭐예요? 구성에 있어서 표제부는 일동 건물에만 두고 각 전유 부분 뭐예요? 각 구분 건물 전유 부분이나 구분 건물 다 같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보통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니까. 자, 이 법률에 의해서 이 구분 건물로 해놓고 하나하나씩 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등기법에서는 하나씩 팔 수 있는 등기가 되는 대상에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민법 시간에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우니까 네, 자 집합건물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이 좀 틀릴 뿐이지 같은 얘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건물과 전유부분은 같은 부분이니까 이 표제부가 두 개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자 이렇게 뭐예요. 자 이 표제부는 일동 건물에만 두고 각 구분건물에 갑골고 이렇게 틀린 말이에요. 표제부가 두 개다. 그래서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각 뭐라고 전유 부분 표제부가 있고 자 그다음에 각각의 뭐라고 갑구와 각각의 뭐라고 을구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네 번째 불상이 뭐냐 하게 되면 네 번째 불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동 건물 표제부 상단은 뭐예요? 일동 건물 표시예요. 일동 건물 표시를 써요. 일동 건물 표시. 그래서 이 상단에는 뭐예요?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뭐예요? 백번지 철근 콘크리트 뭐예요? 슬라브 지붕 연립주택 1층 2층 있죠? 자 일동 건물 표시하고 아래쪽에는 뭐예요? 아래쪽에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해요. 이렇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된 게 한다 아니 토지 표시 대지권의 목적이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땅에 대한 거예요. 땅에 대한 관리예요. 보통 우리가 단독 건물은 이 건물을 깔고 하는 이게 내 땅이야. 다 이게 내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예요? 우리가 이 토지는 내 땅이고 이 건물은 우리가 건평거리냐. 건물의 평수 있죠. 건평. 그 건평평 피읍 건평이니까 이게 건폐율이라는 게 그래요. 건폐율이라는 게. 땅 전체에 건물이 깔고 앉은 바닥면 있죠. 그게 건폐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법대에서는 그런 뭐 공법이니 그런 중개사법이니 그런 거 안 가르쳐요. 당연히 뭐예요. 그냥 민법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1학년 때 이제 법학 개론 들어가서 이제 민법 총칙 배우고 물권 채권 배우고 뭐 가족법 배우고 이렇게 쭉 배우는 거지. 그 4학년 때 가족법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거지. 절대 이 무슨 뭐 공법 국토법 가르치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례 같은 거 보면서 이제 건폐율 이 정도는 알면 이게 뭔가 의미를 저희가 이제 외우고 그러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기억이 나요. 이거 건폐율 하면 건평기니까 바닥 면적입니다. 용종은 용종, 용기처럼 이렇게 가득 부니까 전체 건물에 뭐예요?
그 층수대로 건물 면적이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 땅이 다 내 땅인데 아파트는 뭐예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건물 이건 뭐예요? 다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깔고 앉았으니까 지목은 대지고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한 권리. 이게 대지권이에요. 그러면 땅에 대한 권리는 뭐예요? 그, 자, 이렇게 대지권은 네 가지가 있는데, 자, 만약에 소유권자가 건물 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도 뭐예요? 남의 땅에다 건물 질 수 있고, 그 전세권자도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 임차권자도 건물을 소유할 수 있죠? 이 대지권의 종류가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어디에, 자, 이렇게 이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이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1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이 100번지 대면적이 400이라면 이 전체 면적이 어디로 1동 건물 표제부로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 제목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대면적이 얼마라고 400제곱미터라고 이걸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칭만 건물 등기부지 뭐예요? 위는 건물 등기지만 아래는 토지 등기부를 자 표제부로 옮겨놓은 거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을 붙여있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 각 구분 건물 표제부는 뭐예요? 자기 전유 부분 있죠? 각각의 전유 부분에 대한 건물 표시를 하고 하단부에는 뭐예요? 대지권 표시 등기를 해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표시 등기. 이 대지권 표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누가 101호, 102호 이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을 뭐예요?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는 거죠? 나눠서 사용하는 거니까 땅을 사용하는 권리 그 지분이 뭐냐? 대지권 비율은 면적이 400이니까. 똑같은 30평대라면 400분의 100씩이라고 400분의 100이라고 400분의 100이라고 400분의 100을 같이 뭐예요? 균등하게 나눠갖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대지권 표시.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네 번째 불상이 이런 대지권 표시 등기를 대지권 무슨 등기를 대지권 이 표시 등기는 어떠 하는 거예요? 전유부분 표제부에 해요. 전유부분 표제부에 자 한다. 표제부에 기록한다. 기록한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서 이 대지권 표시 등기를, 이 대지권 표시 등기를 1동 건물 표제부에 쓴다. 그럼 당연히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보자. 그럼, 자, 다섯 번째 불상이 뭐냐. 다섯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뭐야. 이렇게 어디에, 자, 이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이 대지권 표시죠? 요 두 개를 우리가 뭐예요? 어디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뭐예요? 표제부에 무슨 등기 했다고? 예, 대지권 등기를 했다라고 표현해요. 대지권 등기. 뭘 받아서? 신청받아서. 이 대지권 등기는, 뭐가 대지권 등기라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대지권 표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뭐예요? 대지권 등기 했다. 이게 표제부 했다니, 표제부 대지권 등기. 그러면, 대지권 등기 맡으면 등기관 시권으로 어디에다가,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 등기부, 소유권이면 갑구니까, 이 갑구의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대지권이 지상권, 전세권, 이차권이 을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누가 건축업자 갑이, 소유권 전 등기 갑이죠? 거기다 2번 뭐예요? 소유권이 뭐라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그 다음에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에 수석빌라가 져있다. 이렇게 쓴다. 우리가 이렇게 토지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하는 것을, 자, 토지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자, 토지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 뜻등기 한다. 대지권 뜻등기. 자, 이거 등기관이 뭐 하는 것이다? 직권하는 것이다. 주의하자는 게 뭐라고? 아, 그냥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 신청받고 하는 거고, 대지권 뭐라고? 뜻등기는, 등기관이 해당 구에다가, 소유권이 대지권이 해당되는 구가 갑구고, 자, 지상권 뭐예요? 자, 지상권, 전세권, 입차권은 뭐예요? 해당 구가 을구니까, 대지권 뜻등기는 직권이다. 작년에 촉탁 나와서 틀렸죠? 이건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해당 구에 하는 거지. 그래서, 뜨는 땅에 있으니까, 뜻 하면 뭐예요? 땅, 토지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 이게 시읒이니까, 뜻이 시읒이죠? 이게 사항란이에요. 시읒, 사항란. 이게 사항란. 사항란이다. 그거 중요합니다. 꼭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뭐예요? 다섯 번째 불상이 이 얘기고, 그 여섯 번째 불상이 뭐냐 하게 되면, 대지권 등기 이외에는,
자, 대지권 등기 이후에 뭐예요? 이후에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에 이전 등기 안 되고 건물만에 뭐예요? 저당권 등기 안 된다. 그래서 원래 대지권 등기 이후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대지권 등기 이후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이후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다가? 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전유분 표제부 대지권 등기를 마치면, 대지권 등기 하게 되면 일체성의 원리 어디에? 이 지금 뭐예요? 이그 아파트 등기부 갑골구에 등기하면 땅값 유리금이 친다. 이 땅에다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여기다 이전 등기 안 해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을구에 저당권 등기하면 여기다 저당권 등기 안 해도 한 거나 마찬가지다. 효력이 토지까지 미친다. 그래서 일체성의 원리는 뭐예요? 구분 건물은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구분 건물은 뭐하고 대지권 있죠? 대지권 101호를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하든 파는 사람이든 대지권 400분의 100이죠? 이 대지권 지분을 뭐예요? 같이 팔고 사더라도 같이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자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뭐하면 저당권 등기 이걸 이 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토지까지 미친다 토지에 토지까지 미친다 자 그러면 이게 옳은 문장인데 자 출제하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을 또 이제 꼬시려고 뭐예요 뭘이 틀린 답을 유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지권 등기에 건물 등기부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건물만에 이런 단어를 집어넣었다 이게 안 들어가야지 맞는 문장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 이전 등기 건물만에 이 건물만이라는 건 전체 두개 중에 건물만이라는 건 일부란 얘기죠 일부 절대 부동산 일부는 이전 등기와 저당권 등기 안 돼요 이거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건물만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다 이말 때문에 이게 틀린 문장이 된다 이전 등기 하게 되면 땅까지 유리하게 미치는데 왜 이걸 건물만에 대지권 등기 외에는 두 가지를 다 하라 그랬는데 이게 들어가 틀렸다는 게 이게 들어가지 않아야지만이 맞는 문장인데 이게 들어가니까 틀리니까 절대 어디 건물만이란 단어가 보이면 아 이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니까 일부만 하는 거니까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안 되고 뭐는 가능하다는 게 뭐는 자 당연히 건물만에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다 마찬가지예요 임차권 등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이땅 위에 뭐예요? 토지 위에,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이 없는 법정대지가 아닌 귀약대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익권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땅까지 유리금이 미치니까 땅은 뭐예요? 등기하면, 자, 예컨대, 아, 국가가 뭐예요? 이 지금 깔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일부를 뭐예요? 도로를 확충하려고 수용할 수도 있고, 자, 이 뭐예요? 이 사는 사람이 귀약을 약성으로 해서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가 하나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뭐예요? 용익물권 등기를 못한다. 지상권 등기 못한다. 틀려요. 그 일부에 가능하다. 일부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무슨 등기 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 등기 하면 이건 땅에다만 한 거니까. 일부에다 한 거니까. 여기다 저당권 등기 하죠? 효력이 땅까지 미치니까 여기 저당권 안할때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토지만의 지상권하고 건물 등기부의 저당권이 땅까지 미치니까 순위를 비교하려면 그렇죠? 아까 대지권 순서 접수번호 대지권 등기한 위에 순서 접수번호 이렇게 자, 이 등기를 비교하는 건 접수번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 지상권이 대지권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 뜻 등기 이후에 등기 이후에는 어디에다가 토지 등기부에 이전 등기 못한다 이전 등기 왜 여기다 이전 등기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써있는데 여기다 이전 등기 못한다 여기다 이전 등기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을구에 저당권 등기 못한다 토지 한 거나 건물 등기부 하면 땅까지 유리금이 미치니까 이전 등기하고 뭐 못한다는 게 저당권 등기 못한다는 게 근데 가능한 등기 이 토지 등기부에 가능한 것은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자 이게 지상권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등기는 가능하다 이런 거 예, 가능하다 그죠? 그다음 일곱 번째 불상은 귀약상 공용 부분은 뭐예요? 귀약상 공용 부분은 귀약상
건물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대상이 안 되고 귀약상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은 뭐예요? 뭐 만든다? 예, 표제부 만든다. 표제부 갑글고 없습니다. 표제부 만든다. 표제부. 7가지는 좀 외워두자. 7가지를 꼭 좀 외워두자. 그래서 거기 일단 그 79페이지에 아래 구분 건물 등기부 1동 건물 표제부하고 예, 전유부분 표제부 표제부가 두 개죠? 표제부가 두 개고 위에는 1동 건물 표시하고 아래는 뭐예요?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넘겨보시면 80페이지에 거기 전유 부분에 대해서 거기 대지권 표시 나오죠? 귀약상 공용부는 표지 받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81페이지 그게 집합 건물 등기부예요. 자 여기는 갖고만 있죠? 을구는 뭐예요? 은행에 돈을 안 빌렸으니까 자 이 지금 뭐예요? 김차석이라는 소유권자는 자 돈을 안 빌리니까 당연히 뭐예요? 갖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을 보면 위가 1동 건물 표제부고 아래가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죠? 제가 허사 표시를 하나 거기 집어넣어놨어요. 뭘? 건물 등기부에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했다고. 그 다음에 전유부분 건물 표시 1층에 101호고 아래 뭐예요? 대지권 표시했죠?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 그 이런 걸 우리가 대지권 등기했다고 그래요. 신청받았어. 넘기세요.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토지 등기부, 그 토지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 현재 유효사항이니까 표시번호가 1번, 그 다음에 순위번호도 표시번호가 1번인데 가르고 전 2번이라 한 것은 뭐냐면 옛날 원본은 뭐예요? 원본은 1번이고 1번은 보통 보존등기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현재 유효사항이니까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 대지권이라서 있죠?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은 뭐라 한다? 대지권제 소유권이 등기부에는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쓰는 거 이거를 이런 걸 쓰는 걸 우리 학자들이 책에는 대지권 뜻등기했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대지권 뜻등기.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대지권 등기, 표제부에는. 그 다음에 토지등기부 해당 거 사항 내는 뭐예요? 대지권 뜻등기 이게. 자, 뜻이란 말이 하나 더 들어갔죠? 그렇게 구별하자. 그 다음에, 자, 그 맨 뒤쪽에, 자, 거기 그 107페이지 있죠? 107페이지에. 자, 107페이지에, 거기 107페이지. 자, 구분 건물 등기부 10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7페이지죠? 107페이지. 107페이지인가? 중이죠? 강론인데? 107페이지가 아니라? 가등기 뒤에 102신청. 아,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뒤쪽에. 아, 여기구나. 110. 자, 121. 자, 거기. 이전 등기 뒤쪽에 말소 등기 2신청. 아, 여기 구분 건물 있구나. 그, 132쪽입니다. 132쪽. 가등기 뒤쪽에, 132쪽에 보시면, 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그 별표합니다.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좀 별표 좀 해두시고. 자, 거기 의의 보시면, 자, 의의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쯤에, 자, 1번은 물론 구분 건물은 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써놓고, 거기 두 번째 쯤에, 건물 소유권자는 구분 건물의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구분 건물로 할 수 있다 써 있죠? 하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구분 건물 요건을 갖춘 1동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서 공용부분, 귀약상 공용부분은 뭐 만든다고? 표제부만 둔다고 그랬죠? 표제부만 둔다. 그랬어. 표제부만 둔다. 그 다음에 자, 3번에 구분 건물의 등기 그래서 1동 건물 전부에 뭘 둔다? 1등기, 1동 건물 전부 동그라미, 전부에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그, 대지사용권, 대지권과 대지사용권 있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관한 특식 있죠? 5번. 그래서 그 대지권 등기 나오죠? 대지권 등기. 어디에? 1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예,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뭐예요? 대지권 표시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거기 대지권 뜻등기 나오는데, 대지권 뜻등기는 어디에? 자, 토지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무슨 등기한다고?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 뜻등기한다.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 뜻등기한다. 해당구 사항란. 자, 그 다음에 거기 100. 자,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 대지권 뜻등기는 해당구 사항란에. 그러니까 133페이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밑에 두 번째 분리처분 등기 금지. 그래서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대지권 등기한 건물 등기부에는 건물만 해. 그래서 자신 없으면 대지권 얘기 나오면 맨 뒤에 뭐예요?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등기는 뭐라고? 토지도 마찬가지고 토지 등기부에도 이전 등기 왜 토지 등기부 이전 등기 할 필요 없죠.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써 있으니까 여기다 등기하면 식당까지 회계 위치니까 토지 등기부에도 이전 등기 저단 건 못하는데 그 기록 가능한 등기가 뭐라 했어요? 건물만의 임차권, 전세권과 임차권, 토지 등기 기록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 하나 하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 이전에 대지권 등기 이전에 뭐예요? 이전이니까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관한 경매 해지 등기 있죠? 그거는 뭐예요? 자,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분리처분 대상이 아니에요. 전 얘기니까. 이게. 그 토지만의 별도 등기 있다는 거죠. 여기다 지상권 등기 하죠? 그럼 사람들은 뭐예요? 아파트만, 아파트는 토지 등기만 안 보니까. 여기 있죠? 여기 400분의 100이란 요 아래 토지만의 별도 등기 있다. 전유부분 표제에 비해 써놔야 돼. 이거. 토지만의 별도 등기 있다. 그건 답으로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구분건물 등기부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집 보시면 문제집 몇 페이지에 26페이지에 27페이지에 등기부 등의 27페이지에 3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틀린 거 그랬어요. 3번 문제 틀린 거. 그래서 일단 거기 1번의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는 1필 토지 한 개의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 번호, 이건 전산 처리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 귀약상 공용 부분은 뭐예요? 표제에만 두고 등기 대상이 된다. 자, 3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 소유권자가 이 대지사용권의 뭐예요? 분리처분을 권하고 있으며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 처분에 따라 같이 사고 같이 파는 걸로 하겠다는 점. 그 다음에 4번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의 표시란에는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표시를 하고 전유부분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 동그라미 치고 대지권 표시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에요. 대지권 표시는 어디다 한다고? 전유부분 표제부에 해요. 그 다음에 5번 구분건물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의 대지권 표시되므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 이원화 문제를 다소나마 뭐 해결하고 있죠? 왜? 이게 두 개를 붙여서 하나 갖고 아파트 건물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같이 사니까 하나로 통일시켰다는 게. 그 다음에 4번 별표 주시고 자, 구분건물 등기로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거, 표제부에, 그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거 하게 되면, 자, 이 대지권 등기는, 이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 하지만, 대지권 등기는 해당구 사항란이라 그랬죠? 답이 항상 뭐예요? 맨 뒤에 뭐로 써 있어야 돼요? 대지권 뜻, 5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집합건물의 기술에 대해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있죠? 이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표제부만 되니까 절대 뭐예요?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용 부분은 뭐가 필요 없다? 등기가 필요 없다는 점. 그 다음에 귀약상 공용 부분은 뭐예요? 공용 부분이란 뜻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 101호 있죠? 이 아래다가 뭐예요? 공용 부분, 자, 공용 부분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이라고 쓰는 걸 뭐예요? 교과서에서는 공용 부분의 뜻 등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제부만 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구분 건물의 경우 1동 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의 1등기기를 사용하고 4번 뭐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구분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대지권에 관한 승계하고 1번이 뭐예요? 1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6번을 별표 드시고 집합건물 등기에 관한 서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래서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를 교훈으로써 1부동산 뭘 사용한다?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1부동산 뭘 사용한다고?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는 점. 근데 거기 2번, 구분 건물에 뭐예요? 요건을 갖췄죠? 일반 건물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로 가능해요? 일반 건물부도 할 수 있다. 일반 건물로 할 수 있다는 게요. 일반 건물로. 그 다음에, 자, 3번 대지권 후에 건물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다는 뜻의 부위가 없으면 그, 어디까지? 땅까지 유리기 미치죠? 땅까지 여기다 등기하면 자 그 일부 건물만의 등기가 아니라면 뭐예요? 땅까지 유리 미친다는지. 그 다음에 자 4번에 뭐 1동 건물 표제부에는 1동 건물 표시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란 각 구분한 건물 표제부에는 전유부분 건물 표시하고 대지권의 표시란으로 나눠 사용한다는지. 네, 5번 건물 등기부의 대지권 표제부 건물 등기부 표제부의 대지권 등기할 때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에 직권으로 대지권 뜻 등기한다 그랬어요. 직권으로. 자, 그 뒤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뒤로 넘겨보시면 어디로 가냐 하게 되면, 자, 구분 건물에 관한 사항을 한번 좀 몇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96페이지 보시면 거기 50번 있죠? 50번을 별표합니다. 50번을 별표해주고 구분 건물 등기에 관한 소명조 틀린 걸 했을 때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 안 한다. 말도 안 되죠? 왜? 표제부만 두니까 등기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맞고. 구분 건물은 객관적 요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맞고. 공용 부분은 뭐예요? 구분 소유자의 전원에 공유에 속하죠? 그 다음에 51번 문제를 보게 되면 구분 건물에 관한 설명조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1번 구분 건물은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은 일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 건물에 대한 갑골고루 편성하고 있다. 자, 2번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의한 경매 신청 등기와 이에 따른 이전 등기는, 자, 하기 전이죠. 전, 그 전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 치세요. 전, 예, 전이기 때문에 일체성의 원리를 받지 않아요. 자, 대지권도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만의 저당권 등기 효용할 수 없다.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 안 돼요. 자, 상가의 일정,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췄죠? 일정한 요건이 뭐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같으면 구분 소유의 목적을 할 수도 있다. 맞고. 귀약상 공용 부분은 갑골고루 두지 않고 뭐만, 표지만 둔다 그랬죠? 갑골고루 두지 않고 표지만 둔다 그랬어요. 자, 넘겨보시면. 자, 54번을 별표합니다. 54번. 집합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 돼서, 거기 이제 그게 작년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등기관이 구분 건물에 대지권 등기를 하기의 경우에, 예, 건축물 대장 소관청이 촉탁이 아니라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예,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지역권이 아니에요. 그거. 지상권이 그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전세권 또는 뭐예요? 임차권이 대지권 뜻에 기록한다. 이제 그런데 이건 직권이에요, 직권. 촉탁이 아니라 뭐라고? 직권. 근데 2번이 답이에요. 왜? 돼 있어요. 일부, 구분 건물의 일부 소유권자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등기할 수 있어요. 대위 있다. 그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대지권에 관한 등기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록 중 해당구에 한 등기 순위는 뭐예요? 자, 거기 뭐가 순위번호가 아니라 뭐예요? 그 대지권의 해당구에 한 등기 순위는 뭐예요? 접수번호다. 무슨 번호라고? 접수번호다. 그래서 이 2번은 옳은 것이고, 3번은 뭐예요? 접수번호고, 4번은 뭐예요? 자, 4번은 구분 건물 얘기 나오죠? 절대 저당권 등기 못해요. 자, 구분 건물 내 대지권 등기 하면 일체성의 원리니까 분리 처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 절대 대지권을 등기할 수는 없다. 아, 그 저당권은 뭐예요? 등기할 수 없다. 마찬가지예요. 5번도 마찬가지죠. 4번 저당권 등기 없다. 5번도 뭐예요?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 토지 등기 후에 저당권 등기 없다. 아, 자, 없다. 그래서 일단 어디에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보면 된다. 자, 56번 구분 건물의 등기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가진 경우 구분 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 물 등기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2번이 답이죠. 왜? 절대 객관적 요건을 갖출 때 구분 건물로 하야 한다. 그건 틀려요. 할 수 있다지 하야 한다가 아니에요. 자, 3번은 뭐예요? 3번은 등기관은 뭐예요? 실적 심사권이 없어요. 항상 등기법은, 자, 뭐예요? 형식적 서류만 심사해요. 자, 집합건물 귀약성 공용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 부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전유 부분으로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일정 거추 갖춘 경우 전유 부분 보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보존 등기할 때는 나머지 건물 있죠? 표시 등기. 왜? 이렇게 뭐예요? 일부만, 이 101호 일부만 보존 등기 안 하면 이 나머지 등기 있죠? 요 나머지 등기를 안 해놓으면 땅 후에 건물이 하나만 있다고 오해하니까 뭐예요? 갖고 읽을 필요 없고 뭐만 이 표제부라도 만들어 놓게 표시등기를 동시한다. 표시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표시등기를 동시 신청할 수 있다. 자, 표시가 거기 동그라미 1번 표시에 관한 등기, 나머지 건물,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입니다.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등기 2번이다. 그 다음에
자, 57번 문제는 대지권 등기 별표해 두시고. 자, 1번. 대지권은 구분건물 소유자가 그 대지에서 갖는 자기 명의로 된 뭐예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아, 지역권이 아니죠. 자, 지상권, 전세권 뭐예요? 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말한다. 왜? 지역권은 땅 위에 건물을 못 지니까. 자, 건물 등기부 표제 부에 대지권 등기하고, 권리 목적인 토지 기록 중 해당구에 대지권 뜻 등기야, 대당구에.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나왔죠? 자, 그 대지권 나오고 토지 등기에 저당권 등기 못하죠? 자, 4번에 뭐예요? 대지권 등기할 때는 이후 권리 관한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에 등기하면 토지 등기부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땅까지 미쳐요. 그러니까 땅에 한 등기하고 건물에 한 등기를 비교하려면 접수번호 다니게 그래서. 자,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때 등기할 때는 이전 등기한다. 말도 안 되죠. 이전 등기 저당권 안 되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 안 되면 일단 뭐가 보이면 대지권이란 단어가 보이면 대지권 보이면 맨 뒤로 가서 이전 등기와 저당권 안 돼요. 용익물권만 가능하지. 이전 등기 저당권 안 되고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그렇게 보자죠. 자,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시면 우리가 뭐예요? 거기 뒤에 장부의 공개 이런 거 요새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직접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접 문제를 보는데 어디에? 자, 거기 29페이지. 자, 29페이지는 이제 자, 건너뛰고 30페이지도 아, 30 필요가 없구나. 거기 31페이지 있죠? 31페이지 그것만 보겠습니다. 뭐만? 이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열람에 관해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열람 수수료는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일단 뭐예요? 누구든지 자 이렇게 누구든지 등기부 자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고 교부할 수도 있고 아 누구든지 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및 자 신청서 기타 있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있죠? 부속서류에 대해서 예, 교부하고 뭐예요? 이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할라 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뭐예요? 교부할라 교부할람 있죠? 자, 이 가나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뭐하고 이렇게 누구든지 나오죠? 누구든지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열람이니까 교부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 뭐예요? 그 다음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는 누구든지 뭐예요? 교부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 이거 열람도 가능해요. 근데 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는 교부는 안 돼요. 열람만 가능한데 이걸 뭐예요? 누구든지 보는 게 아니야. 뭐 예컨대 자 미성년자하고 법률행위가 되면 법정대리 동의서 있죠? 아니면 등기별 정보가 분실했을 때는 자, 그 확인 조서라든가 확인 정보 있죠? 그래요. 그런 게 다 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의 촉탁서라든가. 자, 그러면 이 열람은 자, 만약에 소송에 관련돼서 그 법정대리 동의서가 있느냐라고 확인을 안 하면 그거 누구든지가 아니라 누구 뭐 이 누구든지는 이해 관계 있는 부분만 이해 뭐라고 이해 관계에 있는 뭐예요? 있는 이 부분만 뭐예요? 이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는 부분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바꾸면 누구든 보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만이 본다. 이제 그런 얘기 이해관계만이 부속서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뭐예요? 이 31번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열람 수수료는 대부분이 지정하고 구분 건물의 열람에 대해서는 일동 건물 표제부와 각 전유분에 관한 등기기록 자 등기기록의 전부를 한개 기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 편성에 있어서는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 편성에 있어서는 일동 전체 표제부 각자의 전유부 표제부 각 불구 있죠? 이 전부를 다 1등기 기록을 하지만 자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 등본 교부 열람일 때는 일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분 표제부와 각 불구 있죠? 이것만을 1등기 기록으로 보겠다. 해당 뭐라고? 해당 구분 건물 일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구분 건물의 표제부를 한 개 기록 굳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신청서 및 부속서류 증명서 교부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등기 기록에 열라면 등기 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뭐예요? 기록한 서면을 뭐예요? 교반한 방법을 한다는 점. 그 다음에 5번에 신청사건의 계류 중인 등기 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실을 알려준다. 왜? 아, 내가 남의 집 전세 들어가려고 등기부 보게 되면 지금 만약에 저당권을 뭐예요? 신청받았으면 알려줘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12번 별표 주시면 인터넷을 이용한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기 그 2번에 뭐 다른 거 읽고 그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서를 인터넷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데 이 부속서는 첫 번째 누구든지 보는 건 아니고 인터넷에 열람하면 안 돼요. 등기소 직접 가서 모니터로 봐야지. 예? 자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자 13번 등기부에 관한 설명 중 모한 것은 틀린 것 같아서 폐쇄한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는데 폐쇄한 등기부는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뭐 옛날에 70년대까지는 등기부가 한자였어요. 한글로 다 바꿨죠. 그 폐쇄된 거는 뭐예요? 그 폐쇄됐다는 것은 효력이 없어졌다는 게 효력이.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를 뭐예요? 부동산 두 개를 뭐예요? 합하게 되면 A 등기부하고 B 등기부 A 등기 없어지죠. 합병했으니까 이건 이게 바로 폐쇄 등기부예요. 그다음에 A 토지를 B 토지 합병해서 등기관이 합필 등기할 때는 A 토지에 관한 등기부를 폐쇄한다. 그래서 이걸 영구히 보존한다는 게. 자,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신청서 및 첨부 정보 있죠? 신청 정보 이렇게 신청 정보. 신청 뭐 정보 및 첨부 정보. 그다음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자, 기타 부속 서류 송부부. 그래서 이 신청 정보나 신청 서류가 아니라 신청서 이렇게 끝나면 이건 5년짜리예요, 5년. 자, 이건 5년 보존한다. 5년짜리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 부번이니까 등기부와 동일한 표적기록장치. 그 다음에 구분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를 일동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은 갑굴구만 둔다. 전유부분 표제부가 빠졌죠? 그게 답이고. 자, 5번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에 매매명등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 있는 동그라미, 있는. 자, 그 포함해서 발급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이제 전산등기부죠? 전산등기부가 이렇게, 자, 이 세로쓰기 안 해요. 가로쓰기예요. 이 가로쓰기 하는데, 자, 이게 맨 순위번호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목적이고, 그 다음에 접수고, 그 다음에 원인이고, 그래서 보통 순위번호 1번하고 전 2번 하면 등기 목적 이전 등기, 원래 1번이면 보존 등기인데, 현재 유효사항이에요. 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권리자 및 기타 뭐라고? 기타 사항란이에요, 사항란. 자, 소유권 내역을 주민등록으로 주셨죠? 근데 여기, 매매 목록을 내면 이 매매 목록 2006.5요 다시 101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편취를 돼 있다 매매 목록이. 그 만약에 여러분 중개사가 되시면 이 등본 누가 등기등본 떠갖고 와서 공인중개사 사장님 왜 여기는 실거래 금액이 없느냐 물어보게 되면 아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거나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어서 이 매매 목록을 냈는데 여기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받을 때 이것도 같이 띄워달라고 같이 뭐예요? 교부해달라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해서 발급한다.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파트 살면 토지대장 등본을 띄면 이 토지대장 등본에 뭐가 토지대장 등본에 뭐예요? 그 대지권 등록부가 붙어 있어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근데 이건 꼭 신청해야 돼요. 자, 모두 마찬가지예요. 매매 목록,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면, 편철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자, 4번이었다. 그 다음에 거기 17번에 전산등기부의 종류가 아닌 거 그랬죠? 삐져나온 게 답이에요. 말소사항 전부는 두 개고 일부는 세 개인데, 말소사항 포함은 뭐예요? 현재 유효사항 반대죠?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원과 절대 뭐예요? 합의 지분, 지분 취득이래요. 그냥 지분 취득, 지분을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받았느냐, 지분 취득 기록이에요, 지분 취득 기록. 5번이 답이다. 그래서 마련이와 현재는 특정인이다. 그렇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혹시 이 법무사라든가 법원직 쪽에서 나왔으니까 한 번만 보자. 전부 두 개, 일부 세 개. 전부 두 개, 일부 세 개. 그, 마련이와 현재는 특정인이다. 말소사항, 말, 현재 유효사항. 말소사항을 포함하는 거하고 유효사항은 뭐예요? 서로 반대죠? 그 다음에, 현재 소유원한가 뭐예요? 합의 지분 취득이죠? 합의 지분. 합의 지분 쓰지도 안 되니까. 지분 취득이래요. 지분 취득. 응? 자, 5번이 답이다. 응? 자, 그래서 총론은 일단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응?